팀 내 뛰어난 선수들, 이렇게 진짜 성적이 엄청난 선수, 연봉이 진짜 그 선수들도 엄청나잖아요. 예를 들면 좀 궁금한 게, 예를 들어서 저희도 뭐 그렇지만 그러면 식사를 하러 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, 네. 외부에.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해? 이제 연봉 높은 애들이 다 삽니다. 아, 거기도 그렇구나. 어, 네. 네, 어, 거기는 철저하게 이렇게 나눠내는 줄 알았더니. 네, 마음 편하게 먹습니다. 아. 네, 막 스테이크 다 같이 와인 한 잔씩 하고 하는데. 아. 네. 저는 이제 그 매니 마차도 쪽에 조금 이렇게 붙어 있죠. 아. 그쪽 테이블이 조금 더 좋은 와인 맛. 어, 일단 이름에 또 매니가 있잖아요. 아, 아, 그 형이 매니 형이야. 아, 사실 토크 좋아하시네. 마차도가 아, 동생이에요, 아, 형이에요. 아, 형이에요. 아, 어, 아, 네. 더 좋지. 어, 형형 하면서 좋지. 네. 그래서 어, 타티스 선수랑 매니 마차도 선수랑 둘 다 친한데 어. 타티스 선수는 저보다 어려요. 99년생. 어. 매니 마차도는 92년생. 네. 근데 이제 둘 다 장난기가 엄청 많은데 매니가 하면은 이제 저보다 어차피 형이니까 어, 그냥 뭐 다 받아주는데 이제 타티스가 하면 이제 몇 살이냐 물어보자. 나 나는 한국에서 왔다고 동방 예의지만. 근데 이제 우리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어. 이렇게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어, 알겠다고. 아 그쪽에서 나 그런 거 신경 안 쓴대요? 네. 어. 여기 미국이라고. 어. 한번 우리 저기 한국에 한번 초청해야겠네. 네. 네, 전체적으로 이런 우리 그 어? 아, 형 문화 보여줘야 돼요. 네. 아, 우리 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네. 한번 모셔가지고 이거 들고 한번 돌아다녀봐야 돼. 이거 들고. 네.